0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사율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때 A가 B보다 클 확률은 일단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 일단 36까지 36분에다 들어가야지 36분에 근데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두 개가 나와 A랑 B 근데 이거 순서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A 두 번째 나온 게 B가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그냥 던져서 나온 수라고 A, B 그러면 A가 B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이 나왔고 2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A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2가 1보다 크 이거 된다고 이것도 돼. 그러면 2하고 1이 나오면 이것도 되지. 얘가 1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 주사위가 또 6C가 돼. 6C. 6C. 아, 여따 그 36분에 6C가 된다. 숫자 6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만 나오면 아무거나 똑같은 것만 안 나오면 된다고 6C 그러면은 36분에 6C는 뭐야 이게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약분하면은 3 15 이거 36분에 15 3으로 약분하면은 12분에 5 답이 2번이다 02번 02번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는 사건을 A,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을 B, 두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 할 때,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의 쌍을 모두 구하라. 그럼 이제 이거 배반 사건을 찾는 거야. 배반인 두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A랑 B랑 배반 사건이다. B는 공집합이 나와야 돼. 아, 공집합에 중복되는 거 없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부터 보자고 A. 그러면은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놨을 때 그러면은 사건 A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나오냐?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니까 앞면이 그러면은 H T 이렇게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T H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앞면이 적어도 한번둘다 앞면 나와도 되지 그러니까 H H도 된다고 H H 이렇게 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 그 B는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이야 B는 그러면은 H T랑 T H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C는 두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C다. 그러면 C는 둘다 뒷면 TT. TT. 자,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면은, 배반 사건이 나오려면은, 교집합이 공집합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A랑 B는 공통되는 게 있잖아. 공통되니까 A랑 C, B랑 C가 배반 사건이네. 답이 A와 C. A와 C, 그 다음에 B와 C. A랑 C랑 B랑 C는 공통되는 게 없지? 03번. 03번. 1, 2, 3, 4, 5의 5개 숫자를 모두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2,000보다 큰 확률. 일단 확률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1, 2, 3, 4, 5를 나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그건 뭐가 됐냐? 오팩이지, 오팩. 오팩토리얼. 그 중에서 42,000보다 큰 거. 그러면은 42,000보다 큰 경우의 수는 일단 만의 자리가 4라든지 5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이제 5가 나오는 거는 쉽네. 얘 5가 나와버리면은 그다음 밑에 거는, 그다음 밑에 거는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지.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계산 어떻게 하냐면 5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은 나머지 이거는 이제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4, 3, 2. 아, 이거 할 때마다 할까? 4, 3, 2, 1. 몇 가지냐, 그러면? 24가지. 그래서 이 만의 자리에 5가 들어가면은 24가지 숫자가 나온다. 24가지. 그래서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만의 자리에 4가 들어가면, 아, 이제 만의 자리에 4가 들어가면 이제 골치가 아파. 왜냐? 42,0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1이 들어가면 안 돼. 1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4는 들어가면 안 되고, 5.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만의 자리에 4가 들어가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3가지라고. 여기 3가지. 3가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팩이지. 그 다음에는 여기, 저기, 그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팩토리야, 3팩토리얼.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3 곱하기 6이지, 6. 그 얼마? 18. 18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는 더하지? 그 얼마? 42. 42. 그래서 전체가 5팩이니까 5팩토리얼 분의 42. 그 5팩은 120인가? 5, 4, 아예 5, 4, 3, 2. 120이지, 120. 그래서 120분의 42. 뭐로 약분 되냐? 약분 될것 같은데? 6으로 약분 6. 6으로 약분하면은, 6으로 약분하면 20분의 7. 7 답이 그래서 20분의 7이다. 4번, 4번. 04번. 04번. 주머니 속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아니, 파란 공이 3개, 검은 공이 N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3,000번 했다. 와, 3,000번. 그랬더니 파란 공이 360번 나왔대. 그럼 파란 공이 나올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계적 확률은 낼 수가 있지? 통계적 확률. 3,000번을 해가지고 파란 공이 360번 나왔다고. 그러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3,000분의 360. 그러면 나올 확률, 그럼 00 하나 지워주고. 약분이 뭐로 되냐? 25로, 아니야, 25가, 12, 12. 12, 12로 약분돼? 그러면은 25분의 3. 그러니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25분의 3이야. 그랬을 때 n의 값 구하라, n의 값. 그러면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2개, 3개, n개니까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같다. 그럼 25분의 3은 이렇게 나와야겠지? 2 더하기 3 더하기 n분의 파란 공 3개. 요게 얼마? 요게 25분의 3 나와야 된다고. 25분의 3. 그럼 33 약분하고. 아, 그러면은 얘가 돼야 되네. 그럼 n이 얼마냐? n이 20. 20된 거지, 20. 그 답이 그래서 20이다. 20. 05번. 어느 자동차 경주자는 레이서네? 하루에 두 번의 경주를 한다. 두 번의 경주에서 한 번만 우승할 확률은 0.7.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우승할 확률은 0.2이다. 이 자동차 경주자가 어느 경기에서도 우승하지 못할 확률을 구해라. 두번 경주한대. 그럼 첫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주를 하고 두 번째 경주를 하는데 한 번만 우승 확률 0. 그러니까 한 번만 우승이니까 우승할 확률을 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치고 아니면은 첫 번째 치고 두 번째 이길 수도 있지. 이게 뭐라고? 0.7. 그 다음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우승한. 두번 모두 우승한 거첫 번째도 윈. 두 번째도 윈. 그 확률이 얼마? 0.2. 0.2. 근데 구하는 게 뭐냐? 이 자동차 경주자가 어느 경기에서도 우승한. 그러니까 첫 번째도 지고 두 번째도 진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요 여사건이네. 0.1이 되는 거지. 0.1. 0.1. 그 답이 그래서 그러지 못한 0.1이다. 06번.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0.6, 0.8인 두 선수 AB가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하였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거 우리 여사건으로 풀면 되지? 어떻게 푸냐면은 1 빼기 A도 실패, B도 실패할 확률 구하는 거야. 1 빼기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성공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1 빼기 자 A도 실패하고 B도 실패해야 돼. 그러니까 A도 실패하고
그럼 곱하기가 되겠지? B도 실패. 그러면 A가 실패할 확률은 0.6, 0.4. B가 실패할 확률은 0.8이니까 0.2. 그래서 1 빼기 0.0.08. 뭐가 되냐? 그러면 0.92가 된다. 이거 0.92 소수로 써야 돼. 또92%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좀 쉬었다 하자.